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국면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연결해서 좀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김보람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확진자들 네. 있잖아요. 네네. 확진자들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는? 네. 이번 대선에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유권자분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내일 네.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시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사무관님 제가 궁금한 게 네. 네. 요즘 PCR 검사 이제 그 결과 통보가 약간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PCR 검사는 받았는데 아직 판정 통보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 이제 투표소에서는 확진자든 유권자들에게 이 검사 결과가 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임시기표소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네. 확진자나 네. 격리자 같은 경우 투표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인 만큼 방역 당국의 외출 절차와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투표소에 오시면 또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투표소 방역은 어떻게 하세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른 제21대 국선과 또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성공적 방역 선거 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토대로 안전한 투표권 보장과 안정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확진 또는 격리 유권자를 위한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도록 하여 일반 선거인과 동선을 분리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예. 모든 투표 사무 관계자가 KF94 이상의 마스크, 니트를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고요. 예. 발열 체크 담당 사무원은 방수성 긴팔 가운을 추가로 또 착용하십니다. 또한 임시 기표소 담당 사무원과 투표 참관인은 방금 말씀드린 방역 물품 외에 예.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시 네. 기표소 같은 경우는 일반 기표소고 좀 절차나 방법이 좀 다릅니까? 투표하는 네, 데 있어서? 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무래도 확진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좀 더 방역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진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와 격리 유권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각각 설치해서 별도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할 때와는 절차상의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조금 복잡한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가셔서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르시면 그렇게 또 복잡하지는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는 이 참관인 입회 하에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서명과 투표용지 수령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 본인인지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먼저 확인하고 선거인께서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 대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서 선거인에게 전달합니다. 네. 그러면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다시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사무원께서는 참관과 동행하여 투표 관리관에게 이 봉투를 인계하고 투표 관리관은 또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네. 근데 네. 그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절차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 또 부정행위가 네.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입회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일부의 근거 없는 의혹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 의혹 제기 등은 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면만 부각하거나 또 투표 관리 인력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을 부정 선거의 증거로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안철수 후보고 김동연 후보는 사퇴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두 후보 같은 지금 그 투표용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분 후보자께서는 사전 투표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어제 사퇴하셨기 때문에 예.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사전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자 성명 옆 기표란에 사퇴라는 문구가 인쇄됩니다. 투표용지에 네. 사퇴라고 네. 적힌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본투표 때는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안 적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인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전투표용지와는 달리 예. 이렇게 별도의 사퇴 문구는 없고요. 예. 대신 선거일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을 선거인이 잘 보이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게 좀니까 그러면 본투표하고 사전투표에 좀 차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 조작설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고발 조치를 한 것도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네.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고발 최근에 고발도 했었고요. 또 좀 플러스로 말씀드리자면 좀 정확한 선거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해명 예. 자료, 카드뉴스, 예. 영상 등을 게시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항상 선거 때 되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인증샷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주의 기울여야 되는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인증샷 날릴 때. 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 어기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투표 전에 투표용지도 촬영하실 수 없고요. 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나 또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 소위 말하는 인증샷은 촬영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소 네. 밖 건물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뭐 V자든 엄지든 뭐 네네.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네. 투표용지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간단히요. 맞습니다. 네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주의 기울이시기 네.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사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선관위의 김보람 사무관이었습니다.